최선율이 물결칠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함께 할 두 분, 아,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극과 극 텐션이 뭔지 보여줄 두 분이라고.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죠? 자, 우선 하이 텐션은 바로 이분 담당이죠. 데뷔 20주년을 맞은 KCM 모셨습니다. 두시 달쪽을 들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코리아 챔피언 모습 가수 챔피언입니다. 자, 아, 가수 KCM입니다. 자, 이제 옆에 분까지 소개를 한 다음에 인사드릴 길을 인사라고 손짓을 하길래 예예예 예, 예. 나오셨다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참 조용하고 착하고 랩 잘하는 로꼬 두 분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KCM 인제 인사해 주세요. 아까 했는데 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KCM 코리아 챔피언 모습 예 KC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바꿨어요? 예? 김치 맛에서 바꿨어요? 아, 아니요, 그냥 막 바뀌어요. 그냥 때에 따라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쓰고 대로. 있습니다. 코리아 예. 챔피언 모습. 예. 뭐 다 갖다 붙이면 코리안 참된 모습. 참된. 예, 뭐 큰 가슴. 자, 우리 로꼬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로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로꼬 씨까지 모셨습니다. 와, 원래 두 분은 친분이 아예 없나요? 우리 KCM과 로꼬는? 네, 처음 뵙죠. 아 진짜? 진짜? 우리 처음 네. 봤어요? 저 보신 적 있었어요? 아, 나는 우리 헷갈리면 안 돼. TV에서 본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너무 TV에서 자주 봐서 되게 낯익어가지고 아까 반말했는데 미안해요. 아, 아니 아니에요. 몇 저는, 살이에요? 저는 89년생입니다. 아, 다행이다. 네. 아, 근데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어요. 왜? 제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내향형이고 저는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와우!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가 하모니카 왜 안 가져왔어요? 아, 요즘 안 갖고 다니더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지금 불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상해 하실 때 돼서 네, 이제 저는 또 놀 땐 놓고 잊어버릴 때쯤에 한 번씩 부르죠. 뭔가 어디 한두 군데에서 상처받은 게 있군요. 너무 정확히 한다. 아니, 이제 적당히 좀 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왠지 그럴 느낌이.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제가 또 라이브로. 라이브로. 여러분 안녕 하모니카. 와. 그런데 그 목도리는 계속 하고 있을 겁니까? 아, 덥다. 어쩐지 좀 덥더라고요. 예. 예. 4639번님, KCM님 목도리가 시선 강탈이네요. 맘마 먹을 준비하는 아기 같아요. 예. 맘마 먹어야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예. 자, 그나저나 요즘에 지금 쉽지 않거든요. 앨범을 12곡이나 넣어서 꽉꽉 담아서 앨범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KCM이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네. 야, 이게. 그래서 오늘은 좀 말수를 좀 줄이고 좀 뭔가 20주년에 대한 무게를 좀 어깨에 안고 좀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 가능하실까요?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앨범 리뷰 한번 해주시죠, 그럼. 아, 예, 일단 사실 20주년이라는 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쉽지 않았던 그 쉽지 않은 기간이더라고요. 열심히 한 기간이. 잘 버티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인지는 못했는데 주변에서 들 축하를 많이 해줘서 사실 집사람은 몰라요. 예, 몰라요? 앨범 낸 걸요? 예,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걸 모르고 예, 아, 그거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라디오 안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좀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저도 좀 나중에 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주년 앨범을 좀 기념비 같이 굉장히 적은 수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장 찍었습니까? 굉장히 적게 찍었어요. 그런데 한 장을 나눠주면 되게 영광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게 또 PRC 등 또 따로 있어서. 아, 예.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누고 싶어서 5장 더 가져왔습니다. 예. 요즘 사실 CD 안 듣는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말렸는데 예. 그냥 저도 되게 갖고 있고 싶었어요. 20주년을 그럼 뭔지 알겠어요. 어떤 예. 마음이. 그럼요.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게다가 아니, 잘 되면 좋잖아요, 또 이 앨범. 예, 예. 잘 되면 좋잖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SNS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자꾸 왜 바닷가 앞에 피아노 앞에서 아, 있어 보이잖아요. 예. 뭔가 오래돼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진중 있게 깊이 있게 한 느낌이 나잖아요. 바다 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처럼. 저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뭔가 저의 성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묻힌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피아노를
잘은 못 치지만 네. 곡 쓰는 정도. 아, 곡 쓰는 정도. 네. 아, 그럼, 됐지. 그럼 인정, 그럼 인정. 어, 어, 그럼 됐지. 타이틀곡 이제 12곡이 전부 신곡입니까? 아닙니다. 12곡이 전부 신곡은 아니고요. 아, 로꼬 씨 미안해요. 내가 말을 좀 먼저 하실래요? 어, 아, 저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가 약간 스쳤던 기억이 갑자기 갑자기요. 저 대학교 축제 공연을 갔는데 네. 자꾸 딜레이가 된대요. 잠깐만요. 네네. 네. 혹시 그분이 누가 안 와서 딜레이가 됐나요? 아니 그 케이심 형님이 그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대학교? 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안 놓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면은 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 KCM 쇼가 됐군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무대 위에 올라갔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 아직도 하신다고요? 아, 제가 늦었다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 제가 이게 뭐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발라드 가수 할 땐 좀 약간 좀 차분하게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저를 조금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석에서는 사실 친구들은 이제 KCM 네가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업되게 하는. 아, 좋죠. 좋은데 뭐 좋아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질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니까. 일단 로코 씨 순서는 있으니까 편안하게. 아, 그래요? 네네. 타이틀곡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요. 일단 좀 설명 좀 할게요. 예, 저도 오늘도 좀... 기다리네요. 로코가 앞에서 안 끝나가지고. 일단 뭐. 타이틀곡을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곡이고요. 조용수 형님이 29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흑백 사진을 써주셨던 형인데 네네. 사실 같이 이게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같이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했던 형이라서 조용수 씨도 그럼 KCM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저 흑백 사진이 첫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래서 와 20주년 곡.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돈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우와. 근데 이게 원래 MSG 워너비 노래를 빼어서 왔다고. 아, 그 빼서 왔다기보다 예. 아니 뺏은 게 아니라 예. 이제 형이 이제 저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MSG 워너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제 곡도 이제 같이 준비를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네. MSG 워너비 곡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보려고 보내 줬는데 이제 이거 석진 형한테 먼저 들려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빠르면 어때? 그래서 그쵸? 하고 주머니에 쓱 넣어가지고 제가 뭐 그런 거라면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면 뭐 네. 이게 그 KCM 와이프로 추정이 되는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로꼬 씨가 좀 읽어주시죠. 3517번 님이 여보 라디오 들었어 음반비 얘기 좀 하게 오늘 일찍 들어와 이렇게 뒷번호 맞나요? 아, 뒷번호가 좀 다른데 다행히 저 지금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앨범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색하셔서 예, 한 장씩 미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비가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다들 말렸는데 제가 그냥 사실 저도 갖고 있고 싶었어요. 20년의 그런 저의 그 발자취를 한 장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통장은 탕진됐죠. 그럼 더 그지같이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아닙니다. 예. 아, 일단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저희가 노래를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라이브를 네. 한번 들어보죠 이쯤에서. 그래. 아 그럴까요? 타이틀곡 들어보면 네. 우리가 살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재밌게 픽사리와 음이탈을 좀 발라드 가수가 재밌게 픽사리를 내겠다. 네. 재밌는 친구야. 이미 충분히 재밌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통장은 텅텅 비어있는 우리 KCM의 20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 모금만 마실게요.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제. 기다리고 있는 로꼬물을 갑자기 벌컥벌컥. 입은 안 된다며. 저도 감기 안 걸려서 괜찮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라이브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볼 것도 없는 이런 나를 좋아한대요. 내게는 너무나 과분해
또 누굴 만날 자신 없어요. 친구들은 만나보라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쉽질 않네요. 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힘겨웠던 내게 한결같던 사람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1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림자는 여전히 큰가 봐요. 좋았던 기억보다 잘못된 기억이 그래서 더욱 힘든가 봐요. 이런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싫을 것 같은데 상관없대요.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힘겨웠던 내게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 아, 이거는 근시 세상에서 두 번째 잠시만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아니,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의도된 겁니까? 아니 이게 전혀 놀랐지 않 놀라게 느껴지신 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 제가 이게 공식 석상에서 지금 세 번째 불러보는 거라. 네. 두 번째도 이 부분 가사를 틀렸거든요. 지금도 또 아 제가 에? 이게 몇 번 못 불러봐서 그래요. 아직 아. 예. 아 일단 자리로 예 박수 한번 네. 예. 부탁드리겠고요. 아니면 뭐 그냥. 가사를 보고 부르면 되지 뭘 매번 그분을 까먹으면. 아니 만약에 굉장한 실수를 했으면 저희가 걱정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로꼬 씨 문자 네. 좀 읽어주세요. 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7564님이 저런 형이 최고의 발라더라 더 킹받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로꼬 씨가. 네, 변용현님이 아 다시 2000년도 초반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어 좋다. 음악이 그래요. 하셨고요. 탕민용님이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브에 너무 가슴 촉촉해집니다. 오늘 소개팅 애프터 퇴짜 맞고 와. 뻥 뚫린 마음이 KCM님 노래로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음반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임혜정님께서 바지 통이 굉장하네요. 예. 거의 항아리 바지인데 항아리 통이죠. 예. 편안해요 이런 게. 그 안에 다리가 다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어요. 자 이제 로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꼬 씨가 네.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야! 아, 네 감사합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그 홀에서 하네요. 네, 2월 17일, 18일 토요일, 일요일 올림픽 공원 올림픽홀에서 제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하니까요. 여러분 와.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여기 큰데? 네. 예, 다 끝났어요, 예매? 도전적으로 해 봤고요. 매진 됐어요? 처음에 됐다 취소표도 좀 많이 풀리고 해 가지고 예, 예, 예. 아직 여러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얼른 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 네. 근데 제가 아는 로꼬 씨는 굳이 홍보 안 해도 그 기간 안에 다 찰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페스티벌에서 만나는 로꼬 씨의 팬분들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우와. 네, 이번에 또 특히나 더 신나도록 네, 밴드랑 같이 모든 밴드로. 곡을 준비하고 있고요. 와. 제가 조금 저 게스트 분들도 조금 괜찮게 불러 놨어요. 그래가지고 헤시엠도 나갑니까? 헤시엠 나가죠? 네. 아, 되게 가드려요? 너무 좋죠. 네, 제가 한 30분 좀 해. 코리아 콘서트 모습.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라이브 해주실 건데 오늘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나왔을 때는 신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좀 오래된 곡 하나 불러보려고요. 지나쳐. 오, 지나쳐. 지나쳐 좋아요. 아, 좋다. 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이런 노래들을 콘서트 때는 풀 밴드로 라이브로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로꼬가 팬덤이 엄청나구나. 그럼요. All I Need는 왜 콘서트 이름으로 정하셨나요? All I Need. 네, All I Need. 제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왜 온라인이든지는 콘서트 오시면은 알고 싶으면 오라는 거죠. 네. 알고 싶으면 오라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야, 당당하다. 네. 이걸 뭐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 예. 로꼬라 그래서 이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아니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계속 해보세요. 로꼬라 그래가지고. 로꼬라 그래가지고. 아니 약간 로꼬 거를 좋아해서 로꼬라 예, 예. 노래 듣겠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예. 예. 아, 농담 죄송합니다. 자, 로꼬의 지나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이라서 뭔가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쳐. 헤이. Hey. 너무 지나쳐. 비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yeah. 올라간 치마 길이 너무 지나쳐 yeah. 내려가는 날 시선이 지나쳐 yeah. Sorry. 너의 발길을 멈추기에 나의 평범함이 너무 지나쳐 네가 소리내는 하이힐 킥 주위엔 검은 제비들로 피가 너무 지나쳐 일정한 걸음걸이 난 나른하고 싶지만 심장 박동이 너무 지나쳐 풀린 듯한 눈 가던 길 가라앉은 듯해도 나는 못 지나쳐 관람하기만 해 홀로 앉은 채로 숨 막히는 청불 영화를 보듯이 난감하기만 해 팔다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사실 너와 눈 마주치기 싫어 이미 지나치게 축복받고 있는 삶이 흐트러질 것 같거든 망가져버릴 것만 같거든 다 같이 너무 지나쳐 휘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yeah. 올라간 치마 길이 너무 지나쳐 yeah. 내려가는 나의 시선이 지나쳐 yeah. Call to show Can I get a oh yeah Oh yeah 여러분 oh yeah 준비 Oh yeah Oh yeah Not too much but I like it Yeah yeah hey. 날 지나쳐 yeah. Yeah, yeah. 네가 모르게 널 상상해도 이번에는 닿지 않기를 빌게 yeah. 이제는 주머니가 두둑해도 하루 빨리 앨범을 내야 해 바텐더는 내게 술을 주지만 창문은 이쪽으로 바람 불지만 난 지금도 충분히 충분하니까 내 앞에서 너는 지나치지 마 oh yeah. Yeah, yeah, yeah. Nope. Nope. 지금 이 느낌에 김치국이라면 넘어 no yeah. 신께서 주신 좋은 생각해도 괜히 걱정돼 전 안 들리는데 여러분 2월 17일 18일 로꼬의 단독 콘서트 기대해 주십시오 다 같이 지나쳐 준비 hey. 너무 지나쳐 yeah. 휘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yeah. 올라간 심한 길이 너무 지나쳐 yeah. 내려가는 날 시선이 지나쳐 여러분 아까처럼 Can I get a oh yeah Oh yeah 이번엔 진짜 크게 Oh yeah Oh yeah Not too much but I like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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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넌 날 지나쳐 yeah.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 현장에서 더 많은 팬들끼리 함께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이번에는 아. 진짜 실수가 이제 사고가 음향 사고가 나왔어요. 아 진짜라니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아 저도요. 아 캠 실수. 캠 샘새요? 아 캠 샘새요. 와. 이게 빠진 거야 선이. 선이 아, 네. 이어폰 선이 빠져서 들려가지고. 저희가 너무 걱정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덕분에 여기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홍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요. 와 이 지나쳐요 진짜. 예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희는 나는... 3부를 지나치고 4부로 갈게요. 그럴까요?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걸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걸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2쇼 요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에 불려옵니다. 아, 지금 아, 진짜 CMC께서 와, 와이프 이거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 라디오를 안 듣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기사가 났습니다. 네. 기사가 났으니 이제 알게 될 것 같은데. 느낌. 아, 기사 제목이 KCM 20주년 앨범 제작했더니 통장 탕진. 아내는 몰라. 아니 근데 야. 아 근데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왜 이렇게 왜 웃으세요? 계속 지금 더 이상하니까. 자 그리고 컬투쇼 로꼬 대학 축제 갔는데 딜레이 교수였던 KCM이 마이크 잡고 안 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사가 두 개가 떴네요. 아우 기사가 두 개가 떴어요. 일이 커졌네요. 예. 아 이제 벌써. 정말 어디서든 말 조심하라는 건데. 네. 아유, 예. 홍수정님께서 예. 하나 읽어주시죠. 예. 하나 읽겠습니다. 지금 네. 빨리 넘어가야 돼. 네. 지금 우리 로코 씨 강아지 귀모자 너무 귀엽다고 꼬집어주고 싶고 깨물어주시고 물어버리고 싶다고. 너무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저런 모자 내가 쓰면 진짜 이상하다. 신생아 같대요. 신생아.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콘서트가 3주 남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요즘 벌크업 하느라고. 어. 아니까 그러니까 운동 엄청 따내는 벌크업. 우와. 그래서 살이 찐 모습을 약간 가리려고 아기처럼. 오실 때 유모차 타고 오셨어요? 아, 네. 쪽쪽이도 물거던데. 아, 매니저가 밀어줬나 본 모양이구나. 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만져보니까 어때요, 근육? 우리 저는 KCM 형님에 비하면 거의 뭐 아니 운동을 진짜 좋아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고 여름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상의 탈을 해? 상의 탈을 합니다. 요 진짜 가슴도 있고. 아, 네, 이번 콘서트 때도 분위기 좋으면 아, 상의 탈이 많이 했구나. 분위기 좋으면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네. KCM도 발라다 부르다 분위기 좋으면 상의 탈이 하나요? 피아노 앞에서 상의 탈이 하나요? 그거 제가 이제 해봤었어요. 네. 2집 때 했다가 그때 너무 많은 욕을 먹어서 제 수명이 한 30년은 올라갔어요. 예. 아니 뭐 인터넷에 뭐 KCM 옷 찢는 거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발라다가 다 찢었는데 그 제가 최초거든요. 욕은 제가 다 먹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PM 이렇게 개보가 있죠. 아니 근데 KCM 씨께서 15억 누드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대박. 그 아니 그게 이거 예전에 요때 막 누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신화 형들 막 네. 누드 입고 아. 막. 당시 15억이면은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뭐 그냥 네. 그래서 야 뭔데 참. 야, 너 되게 웃긴다. 아, 그래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때 그 누드가 진짜 그냥 전체 누든가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신화 형들이 했었던 거는 완전 올 이게 다 있었어요. 그냥 맞아요. 정, 그때 정말 누드가 있고 뭐 세미 누드가 맞아요. 있고 뭐 그때 이런 달랐는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도 몸이 좀 있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오면 15억 3억이라도 하죠. 아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야 천천히 줄여. 아, 그만큼 지금은 좀 이제... 지금 통장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 할인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네. 와 아이, 9억을 네. 깎아주네. 네. 또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연락 주지 마십시오.
기사 난다 기사. 3억이면 누드 찍어. 혹시 1억 5천씩 나눠서 드리는 것도 괜찮나요? 할부 되나요? 할부. 와. 자, 8711번님. 로꼬님, 2월 18일 콘서트 예매했어요. 저 1층인데 콘서트에서 1층 한 바퀴 돌아주실 건가요? 같이 소나타 하고 싶은데 스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관중석을 돌긴 돌 거예요. 그래서 도네 도네. 많이 늦게 돌 수도 있는데 제가 돌지 않으면 아직 공연이 안 끝났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돌긴 돌는다는 거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다 돌는 거예요. 네. 소나타 해줍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네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많이 하죠. 네. 혹시 뭐 투자가 가능하면 한 3억 정도 들여서 KCM이 상타를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너무 좋네요. 놀래실 텐데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매진은 확실히 될 것 같아서. 경합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놀랄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생각보다 아니 이 정도겠지 한 것보다 더 놀랄 텐데 괜찮아요. 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스트 라인에 KCM을 좀 누드 라인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죠. 생각해 봐야겠어요. 너무 신선하고 이게 그렇죠. 네. 발라드 부르면서 충격적일 누드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네. 요즘 또 새로 와야 되잖아요. 네. 아니 오늘 좀 저 20주년이라서 좀 무게를 가지고. 무게. 예. 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저희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네요. 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강인 선수가 훈련할 때 우리 로꼬 씨 노래를 또 듣는다고 화제가 됐어요. 이게 좀 된 기사인데 이강인 선수 훈련 플레이리스트라고 뜬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제 노래가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개나 들어갔어? 기억나는 게 일단 시간이 들겠지라는 노래랑 시간이 들겠지. 또 우원재랑 같이 했던 또 시차도 시차 있고. 네네. We are. 네네. We are.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더 팬이 됐던. 야. 네. 지나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수비수를 지나쳐. 그러게요. 예예. 그러면 이강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을 이따가 라이브로 꼭 들려주시나요? 아니에요? 콘서트에서는 뭐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콘서트에서 합니까? 네. 오늘 좀 오늘도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가능한가요?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서 인이어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시간이 들겠지. 이 노래는 좀 앉아서. 네. 나도 앉아서 해야겠다. 나도. 그래. 네. 너도 그렇게 해. 나도 좀 이따 떼창 해야지. 떼창. 참. 요거가 처음 이제 그 컬투쇼에 나왔을 때 참 저 친구 참 뭐라 그럴까. 요즘에 그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그 외모와. 아주 성격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되게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호감이 신인 때 왔었을 때도.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서. 저도 컬투쇼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자주 뵙게 돼서 진짜 너무 자주 와요. 감사한 삶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KCM이랑 계속 같이 나오는 건 어때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한조로. 그때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10분씩 늦어도. 네.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예. 와도 될 것 같아서. 네. 자, 시간이 들겠지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쉽지 않아 뒤척이고 있어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yeah, yeah. 또 시간이 들겠지 yeah. 벌써 1년이 yeah. 벌써 한 달이 yeah. 벌써 하루가 추억할 시간도 없이 빨리 지나갔고 내게는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로
단 한 시간조차 못 버티고 있어. 마른 입술이 뜯겨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이런 감정은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모르겠어. 지나치는 방법을 억지로 감은 눈을 떴을 때 yeah. 내일 모레였음 좋겠는데 It takes time 지나간 여름밤 시원한 가을밤 yeah, yeah. 난 여전히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아 뒤척이고 있어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되겠지 yeah, yeah, yeah. 또 시간이 되겠지 yeah, yeah.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Yeah, yeah. It takes time. Yeah.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질문 괜찮냐고 들을 때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지는 기분 시간이 들겠지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힘들다라고 써 2월 17일, 18일 목고의 단독 콘서트 여러분 보시면 시간이 들겠지 풀 버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도, 돌아갈 수 없어도 여전히 난, 여전히 난 그 자리에 서 있어 그 자리에 서 있어 에이. 흩어져 있는 시간 속 우리와 다시 마주칠 순 없을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때야 우린 알겠지 yeah.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yeah, yeah. 또 시간이 들겠지 yeah, yeah.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yeah. It takes time 감사합니다 우리 로꼬는 참 그 노래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귀를 간질간질. 네. 사실 가수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높은은 낮은 음이 아니고 그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독보적인 톤을 갖고 있어서. 로꼬만의 딱 그 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톤이 또 레코딩 스튜디오 마이크로 들어가는 순간 또 변합니다. 오. 네. 돈이 되는 목소리다 뭐. 혹시 뭐 사장이에요? 네? 사장? 아, 전 누드 모델 사장. 혹시 KCN? 아, 예, 예. 네, 김송 씨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 노래 듣는 때 눈물이 나지요? 예. 해명해 주십시오. 네. 슬픈 곡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가사가. 예, 네, 김송 씨가 힘드신가봐요. 공감하셨나 봐요. 공감을 하셨네. 네. 아. 자, 선물 하나 주시죠, 로꼬 씨가. 네. 네. 김송 씨에게 직접 주시죠. 위로를 해줘야지 선물로. 선물로 혼쭐을 내줘야 돼. 자, 야, 뭔가요? 발표하면 될까요? 네네. 자, 바로 왁싱. 왁싱 상품권. 야, 좋다. 싹 뽑아드립니다. 예. 이게 묵은 털을 뽑아내는 거죠. 네. 예예. 예. 근데 왜 선물을 뽑았는데 왜 KCM 형님한테 드리고 싶은지. 아, 누드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진짜 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연락 주지 마십시오. 예. 0370번님 위에 거 읽으 안 읽었어요. 주 아람님께서 시간이 들겠지. 시간이 들겠지. 이거 공연장에서 부를 때 암전되고 관객들이 폰으로 라이트를 켜서 흔들어 주면서 떼창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얼른 당콘 가고 싶어지네요. 야, 그거 괜찮네요. 조명을 아예 끄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 팬들의 휴대폰 조명만으로 그냥. 네, 보통 시간이 들겠지 부르기 전에 항상 부탁을 드려요. 네네. 좋네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누구 전화 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 KCM 라이브 할 때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볼까? 방청 어, 핸드폰.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조명 다 끄고. 예. 아 조명 다 끄면 가사 또 까먹나? 아니야. 아, 이젠 안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래 한 거라서. 어. 네. 좋다. 그리고 저도 한번 떼창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한번 네. 지금 유도하세요 지금. 네. 아 다음 노래 뭐 할까요? 아 정해진 게 아, 흑백사진? 아 좋다. 그럼 거기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아 여기 한번 떼창. 아 나. 아 그러면 아 그럼 연습 한번 해. 오케이. 여러분들 다 같이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입니다. 네. 네.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일단 라이브석으로 아 이동, 바로요? 예, 예. 오케이 예. 이동하셔서 뭐 떼창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자 이제 일단 핸드폰으로 저 프레쉬를 예, 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못 따라하면 조금 속상하잖아요. 예 가사가 여기 나와요. 여기 노래방 기계 저희가 켜서 아 노래방 기계로 부르는 거예요 저 오늘? MR 갖고 아니 아니 이 가사 보여줄래? 아, 가사만요 가사면요. 어. 아니 KCM만 우리가 노래방으로 부르게. 아니 당신이 본인이 그 가수인데 아니 당신의 MR에다 불러야지. 아니 뭘 그렇게 불러. 놀라요? 아니 노래방에다 불러야 되나 싶어서 너무 신선해가지고. 가사 까먹을까봐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 배려에 예. 제가 나만 노래방으로 불러요. 자 라이브 가도 될까요, KCM 씨?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 주시고요. 자 흔들어 주세요, 프레쉬. 자 준비. 자 음악 갑니다. 아주 오래전 눈이 커다란 소녀를 봤어. 긴 생머리에 예쁜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렸어.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지. 두근대는 가슴 몰래 감추며 어느새 너는 눈이 따스한 숙녀가 됐어. 아름다움에 물들어가는 너를 바라보면서 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축복일 거라고 감사해.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 내게 눈에 소중한 너, 다가설 수도 없었던 너, 그래도 나 이렇게 행복한 걸. 아, 제가 마이크 하는데 다 저기를 보시길래 아직도 나는 너의 뒤에서 애태우지만 시간이 흘러 아주 먼 날 그땐 얘기해줄게. 네가 얼마나 날 웃게 했는지 설레게 했는지 감사해. 더 크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 내겐 너무나 소중한 너, 다가설 수도 없었던 나, 그래도 날 이렇게 행복
죄송한데 그 죄송해요. 방청객 때 노래를 너무 못했죠. 중간에 너무 웃어서 너무 이거 사고였나요, 그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 사고 아니었나요? 감히 이렇게 했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들이 왼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켜 있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망각하고. 가사 모니터가 왼쪽에 누가 있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네. 아, 왼쪽에 누가 있나 이렇게 했네. 다들 노래방 기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따라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네. 이 노래가 그래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저를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저랑 같이 달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 박치현님께서 떼창이 이렇게 웃길 일인가요? 역대급 음치들이 뭐였다고. 아, 이, 혹시 일부러 그러신? 최선을 다했는데. 아, 그렇죠. 아, 이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자 김홍석 씨께서 로꼬님 광화문에 오시면 한일관이라는 음식점을 가끔 오시죠. 부인이랑 같이 오시는데 사인 좀 해주시고 가세요 하셨네요. 우와 저 진짜 오 저희 진짜요? 네 저 자주 가는데 아는 척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었는데. 다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계셨네요. 알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런 음식을 또 사장님이신가 봐요 한일관. 네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면은 아는 척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사인 좀 하겠습니다. 약간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네. 긴급 비상 하나 떴습니다. KCM 누드집 3억 주면 찍을 것. 통장 탕진 상태. 광고로 가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충격적이네요. Here we go. 그 KCM 씨 오늘 귀가하셔서 아내분이 혹시 이 기사를 보셨으면 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뭐 그래도 방송 20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입이 말라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입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야, 우리 로꼬도 이제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저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하자면 2월 17일, 18일 콘서트 하고요. 네. 저 혼자 40곡 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야, 풀밴드, 풀밴드. 네, 풀밴드. 2월 라이브 연주. 네, 예.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여러분. 예. 아, 캐시님도 제대로 마지막에. 아, 예. 아, 일단 컬트쇼 늘 와서 제가 늘 제가 더 웃고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쾌함을 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 예, 20주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뮤지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